오늘 제가 뭘 사러 왔냐면 뼈등심을 사러 왔어요. 복첩.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 두 개를 골랐는데 보면 이 친구가 그래도 훨씬 좋은 것 같네요. 야, BBQ 멀티팩 세트를 보는데 좋네요. 목살 엄청 좋다. 지금 얘들이 전부 다 캐나다산인데 제가 등갈비 할 때도 말했지만 얘들이 도토리나 올리브 갈아먹여서 지방도 좋고 진짜 맛있어요. 캐나다산이. 항정도 좋다. 캐나다산 삼겹이네요. 별로 안 커가지고 가정에서도 한번 큰맘 먹고 한번 사서 먹을만 하네요. 이게 980인데 1kg인데 1kg에 52,000원이에요 호주산 등심. 이게 트레이더스는 이 덩이 수입소 덩이가 별로 많진 않아가지고 제가 많이 안 오긴 하는데 또 여기서만 구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특히 뼈등심 같은 거는 트레이더스에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자, 아까 이마트에서 사온 뼈등심입니다. 지금 1.2kg 정도에 22,700원 그 정도인 거예요. 고든 램지 레시피로 뼈등심을 사실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고든 램지 형의 레시피가 그냥 그저 그래가지고 또 다른 레시피로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뭐 고든 램지가 못한다 맛없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취향이 그냥 그저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고든 램지 레시피 많이 배우고 따라했습니다. 달달한 소스에 졸인 뼈등심을 할 거예요. 일단 갈색 설탕으로 설탕 3t, 식초 1, 간장 1, 피쉬소스 2, 케첩 1, 스리라차 0.5. 매운 거 좋아하시면 더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후추 조금. 그리고 다진 마늘 대여섯 개 정도. 스푼으로 따지면은 한 3스푼 정도 넣으시면 돼요. 직접 다지셔도 되고, 그 민스 갈릭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소스가 완성됩니다.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양념에 뼈등심을 재워주면 돼요. 이 양념은 비율만 맞추면 되니까 더 많이 넉넉하게 하셔서 필요한 만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크로 뽕뽕뽕 뚫으면 양념이 안에도 좀 흡수가 잘 돼요. 그리고 뼈등심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돼지 등심 부위가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못 구우면 퍽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양념에 조리는 스테이크이기 때문에 퍽퍽하지도 않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최소 놔두는데 뭐 하루 전날 재워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30분에 한 번씩 뒤집어 주시면 돼요. 저는 장사 때문에 한 3시간 반 정도는 숙성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굽는 게 아니고
타기 때문에 위에 있는 마늘이나 소스를 좀 걷어주시고, 그 다음에 코팅팬에서 중약불로 구워주면 됩니다. 자, 버터도 살짝 넣어줄게요. 이 찌꺼기가 묻어서 겉에 타는 거는 숟가락으로 좀 걷어내 주시면 돼요. 이게 불 조절이 관건이에요. 안 타게 잘 천천히 약불로 구워주면 됩니다. 이게 두꺼워서 잘 구워줘야 돼요. 자, 이 비계 쪽도 잘 지져주고요. 자, 한 8분 정도, 7, 8분 정도 익힌 것 같거든요. 그다음 요 소스를 그럼 부어줄게요. 소스를 붓고 나서는 완전하게 불을 낮춰줍니다. 정말 약불로. 이게 당이 들어가면 갈색 설탕은 없기 때문에 캐러멜라이징이 잘 돼서 색깔 이렇게 까맣까맣게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소스가 찐득하게 될 때까지 같이 졸여주겠습니다. 소스에 농도가 생기고 있어요. 자, 이제 완성된 것 같아요. 이제 레스팅을 해주겠습니다. 뼈등심을 레스팅하는 동안 야채랑 볶음밥을 구워주겠습니다. 야채, 볶음밥. 이거는 황금볶음밥이에요. 야채에 소금 살짝, 후추. 식은 밥에 계란물을 풀었고요. 소금, 후추로 간했고 마늘도 살짝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굴소스 살짝만 뿌려줄게요. 밥을 중약불에서 계속 살살살 볶으면 이런 식으로 한알한알 휘날리는 밥이 됩니다. 접시에 담을게요. 구워둔 야채. 마지막으로 뼈등심. 마무리는 파슬리. 그다음 후추. 완성입니다. 먹어볼게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속잘 익었죠? 뭐 이렇게 쫀득쫀득하노? 와. 이게 소스에 졸여져서 와, 쫀득쫀득하고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완전 생비계인데 먹어볼게요. 이게 완전 익은 망고랑 설 익은 망고 중간 버전 그 씹는 그런 느낌이 나요. 와, 기똥차다. 갈비 부분을
안 뜯어 먹으면 섭섭하잖아요. 아, 너무 맛있다. 와, 이거 꼭한 번만 해보세요. 기똥찹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단짠단짠이잖아. 단짠단짠. 와, 기똥찹니다, 이거. 와. 이 뼈등심을 굽기를 좀 실패하면 좀 뻑뻑하게 드실 확률이 높은데, 이런 식으로 소스에 천천히 졸이면 그런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딱 등심 부분은 원래 엄청 뻑뻑하거든요. 잘못 구우면, 아니면 오래 구우면.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탱글탱글 터집니다. 탱글탱글 터져.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랍스타로 요리하는 걸 한번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곧 구독자 1만이 가까워왔는데, 지금까지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앞으로도 쭉쭉쭉 같이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도 많이 할 생각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